오늘은 지난주 2부, 지난주 아다시, 뭐, 방언 통역, 고린도전서 14장에 의해서 12장은 은사장, 뭐 다 아시죠? 13장 사랑장, 14장은 해설장입니다. 은사 해설장인데, 자, 지난 전편에는 방언과 방언 통역에 대해서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예. 예, 들으신 분은 이제 그 좀 지금 제가 오늘 말씀하는 거 오늘 예언에 대해서 좀 이해가 가실 거예요. 영타 연관성이 있으니까. 저 뭡니까? 지난번에 못 들으신 그 전편 제가 한 설교 못 드신 분은 제 거 전편을 보시라고. 예. 그래서 방언하고 방언 통역에 대해서 제가 설교를 했습니다. 그거 보면은 잠깐 그 저기 정리하는 뜻에서 잠깐 짚어보고 제가 오늘 예언에 오늘 주제 말씀 고린도서 14장 제목은 예언에 하기를 힘써라. 제가 한 얘기 아니야? 사도 바울이 얘기했어. 사도 바울이 그것도 두 번씩이나 14장 1절 신령한 것을 사모하되 예언하기를 특별히 아자 사도 바울이 그랬어. 특별히 예언하기를 힘써라 그랬어. 그 다음에 또 14장 39절에 마지막 절에 다 방언 말하기를 나는 원한다. 그러나 예언하기를 다 예언하기를 내가 더 바란다 이렇게 또 말씀하셨다니까. 그만큼 사도 바울이 강조했어요 예언하기를. 그런데 예언하면요 프로피시 영어로 이게 저 뭐 옛날에 우리 그 신앙 선배들이 특별히 그 저 박태선이 까라 그쪽 제자들 박태선 제자들 여기 지금 많이 나와 있어요. 여기 세계 쫙 퍼졌어요. 김기동서부터 비롯해가지고, 뭐, 다 아실 거예요. 뭐 이름 뭐, 내가 다 아실 거예요. 제자들이 쫙, 다 박대선 제자들입니다. 이것들이 예언한다고 그래가지고, 그냥, 지 말만, 그냥 내뱉어가지고서 수많은 사람 미혹에 끌려 그러가지고, 아주 그냥 진탕, 아주 교계를 진탕으로 만들어가지고, 그때부터 이 우리나라 그 교계 예언이라 그러면은요 부정적인 이미지가 꽉 여기 들어차가지고 이 예언하면 2단부터 생각해 2단부터 시한부 종말론이는 뭐 그래서 쭉 뭐 최근에 많이 나왔지만은 그거 다 지가 예언한다 그래가지고 예언을 잘못 이해하고 지 마음대로 입에서 나온 대로 하기 때문에 그렇게 물을 흐려놨다 이거야. 그러나 지금 때가 보세요. 때가 그럴 때가 아니에요. 때가 자 왜냐 신령한 것을 사모하라고 지금 사도 바울이 14장에서 말씀하고 있는데 우리 크리스천은요 신령 지금 성령의 시대라고 그러는데 거기다 제가 몇 점 더 붙여가지고 정확히 말씀드리면 성령의 은사 시대입니다. 할렐루야. 영어로 은사는 기프트라 그래. 기프트 선물 그냥 거저 주는 거야. 돈 달라는 거 아니에요. 돈 달라는 거 그냥 거저 주는 거야. 우리 믿음이 구원받은 믿음을 그냥 거저 하나님께서 거저 준 선물 아닙니까? 마찬가지 은사도 하나님께서 한 성령으로 말미암아 고린도전서 12장 8절 9절 아홉 가지 은사가 나오죠. 그 은사 찬송가에는 만 가지 은사가 있다 그래요. 그러나 지금 사도 바울이 고린도전서 12장에서 얘기하는 아홉 가지 대표적인 은사가 나와 있어요. 그 중에 한 가지 예언의 은사를 오늘 내가 집중적으로 여러분한테 말씀드리려고 하는 겁니다. 지난주는 방언과 방언 통역 알아주실 거예요. 방언 통역이 예언하고 연관성이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지난번 설교를 제가 들어보시면 좋다 이런 얘기예요. 자 보세요. 요새 이 21세기에 정말 첨단 과학을 달리고 있는 이 21세기에 컴퓨터가 다 하죠. 컴퓨터 다 해. 네트워크, 세터라이트, 이 저기 네트워크, 뭐야 네트워크, 인공위성 받아가지고 이제 이 컴퓨터 여러분 손 안에 여러분 이 핑거팁 이 손에 다섯 손가락 안에 세 개 이 온 세계가 이 안에 있어요. 그런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다 이거야. 뭐 다 아시죠? 예. 그런데 제가 뭘 말씀드리고 가니 예언은 못해. 컴퓨터가 예? 보세요. 다 하지 다 해. 다 해잖아 지금 못한 게 왜 못해. 뭐 저 5G, 5G 시대라고 5G, 5G 제너레이션. 5G 시대라고 그러죠. 다 아실 거예요. 초광속 음속 시대다 이거지. 다 해. 근데 뭘 못해? 예언을 못해. 컴퓨터 예언한다는 거 얘기 들어봤어요? 못해. 왜? 왜 못하냐? 뭐 내가 말씀 안 되겠어. 성경이 그렇게 말씀하니까 내가 요 한 구절 성경 말씀드리면 이해가 가실 거예요. 베드로 후서 1장 21절이죠. 이 예언은 프로피시 예언은 사람이 뜻으로 낸 것이 아니라 성령님 홀리 스피릿 성령님으로 말미암아 성령님이 역사심으로 말미암아 성령 충만한 사람을 통해서 입으로 말씀하는 것이다. 분명히 그렇게 정의하고 있어요. 예. 그러니까 컴퓨터 기계 사람이 아니니까 못하잖아요. 이세돌이 바둑왕 세계에서 컴퓨터하고 대결했지 않습니까? 언제야? 뭐 10년 전인가 얘기했잖아. 이세돌이가 졌어요. 컴퓨터가 이겼어. 컴퓨터가 이겼어. 자 예언 한번 컴퓨터하고 한번 시나리오를 상상을 하면 이 예언 프로피시하고 컴퓨터가 막 시합을 한번 시켜봐. 이 예언 프로피시 이 성경의 3분의 1 이상이 예언입니다. 예언의 말씀이에요. 아시겠지만 그 구약부터 신약까지 쭉 보시면 말이에요. 뭐가 예언의 말씀을 성취하게 하려 함이니라. 이사야가 말한 예언의 말씀을 성취하게 하려 함이니라. 예수님한테도 그렇죠. 예수님 무슨 떡 저 뭐예요? 저기 뭐 성경 뭐 회당에서 설교할 때 이걸 딱 피니까 이사야의 말씀을 딱 보고 이사야의 말씀 선지자가 말한 예언의 말을 성취하게 하려 함이니라. 모든 것이 성경에 그 신약에 구약은 예언에 하면은 신약에 성취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신약에 성취된 말씀이 구약의 예언자들 선지자들이 예언한 말씀을 하나님께서 2000년 3000년 전에 선지자들에게 계시한 그 말씀, 선포한 말씀이 어느 세월이 지난 다음에 1000년, 2000년 모르겠어요. 지난 다음에 그 말씀이 성취가 되는 것이 예언의 말씀이다 이게. 그게 성경이 그렇게 돼 있다고. 누구의 선지자 이사야의 말, 선지자 예레미야의 말, 에스겔의 말에 그 말한 것을 성취하게 하기 위해서 지금 그 말씀이 이루어지는 거다 이거예요. 그래야만 하나님이 말이 거짓말이 아니고 하나님의 말이 이루어진다는 말 우리가 믿을 거 아니겠냐 이런 얘기예요. 에? 헬로
자, 이 예언은 그러면은 아까 돌아가서 우리 신앙의 선배들이 특별히 이단들 얘기하는 거지. 그 예언을 지 멋대로 막 해가지고서는 우리 믿는 사람들이 영을 흐리게 하고 예언에 대한 잘못 인식이 여기에 머리에 각인돼가지고 지금도 그런 부정적인 이미지가 꽉 차가지고 예언하라 교회에서 예언하라 예언하다 뭐 그러면은 아이고 뭐 저것도 뭐 이상한 거 소리 한다. 어? 아직 그 선입관부터 떠오르는 게 지금 사실이에요. 그러나 자 그럴 시대가 아닙니다 지금은. 예. 왜? 고린도서 14장 잘 읽어보세요. 사도 바울이 이 예언은 교회에 덕을 세운다 그랬어요. Edify to the church. 방언은 내 자신의 유익이 있어. 에? 14장 3절이죠. 아니, 14장 4절이죠. 예언하는 자는 남을 위로해주고, 안위해주고, 북돋아주고, 예언하는, 잡아 끌어주고. 왜? 하나님의 말씀을 던져줬어. 지금 시리에 차고 쓰러진 사람, 영적으로 고달파가지고 생에 지쳐 쓰는 사람인데, 내가, 여러분이, 기도를 해가지고, 하나님 말씀을 받아가지고, 생명이 떡이니까, 말씀을 줬어. 이 사람이 그 말씀, 생명선! 노래 생명선에 건져라. 생명줄에 잡아라. 생명줄을 주니까, 그 말씀을 탁 잡아가지고, 벌떡 일어섰다. 그러니까, 14장 3절의 말씀, 예언은 남에게 덕을 끼친다, 이게야. 그렇기 때문에, 예언의 은사를 받으라 이렇게 사도바울이 권면하고 있는 겁니다. 할렐루야. 나 나타내려고 나 좀 뭐 이름 좀 내려고 예언 아니다 이거야. 옛날에 이단들 우리가 그 친구들이 다 그짓 해가지고서는 다 물을 흐려놨다 이거야. 이단들에 그러니까 신명기 18장 22절에 뭐라고 그러는 거 아니에요. 그 말이 선지자가 한 말이 저거 진 그러다 누가 예언해서 지금도 누가 그럴 거예요. 저거 진짜인가 가짜인가 의심할 많이 있어. 너도 혹시 지 말하나 안 말하나 여기에 대해서 성경이 정확하게 답변을 해줘. 신명기 18장 22절이에요. 무슨 말이냐. 선지자가 방자의 지 멋대로 말을 하면은 그 말이 하나님께로서 온지 잘 보세요. 지가 말했는지를 두고 보면 안다 그랬어. 그 말에 증언도 없고 성취함도 없으면은 그 선지자는 하나님이 보낸 선지자가 아니야. 싹꾼 목자라고. 지금 싹꾼 목자가 많이 나왔다고 말 때가 돼서 거기에 따라가면 안 된다 이거야. 예, 거기에 따라가면 그러니까. 그 말이 진짠지 아닌지는 그 증거가 나타나야 돼. 그 예언의 말이 선지자 지금 목사가 말이 후에 몰라 난 어느 정도 시간이 지나야 될지는 모르겠지만 빨리 날 수 있고 늦게 날 수 있어요. 그 말이 하나님의 그 계시를 받았다면 그 말씀은 반드시 성취가 됩니다. 할렐루야. 예. 성취가 된다고. 하나님은 시건치 않으시다 그랬대. 그게 뭐냐? 이사야서 46장 10절이죠. 예. 내가 처음부터, 얘기했다. 처음부터 얘기했다, 이게.
옛날부터 내가 선포했다. 왜? 선지자를 통해서, 수많은 구약의 선지자를 통해서 내가 얘기했다. 다 이루어졌어. 나의 목적 반드시 이루리라. 할렐루야. 하나님께서 말씀하셨다니까, 사역자 시절에. 나의 플랜, 나의 계획 반드시 서리라. 할렐루야. Standing up. 하나님께. 자, 자, 그 예언을 이제 많이 이제 보셨을 거예요. 예언을 왜 또 그럴까? 이게 또 교회에 덕을 끼치는 거니. 내가 여러분이 예언을 해. Prophesy 예언을 하면은 듣는 사람이 가슴에 콱 찔려. 아이고, 어? 저 나보고 하는 얘기구나. 어? 아, 내가 경험을 해서 안 되니까. 탁! 콱 찔린다고. 어? 가슴이 콱 찔려. 회개를 해. 왜? 말씀에 딱 비춰가지고 그 말하는 사람의 그 하나님의 말씀이 내가 숨은 것이 쫙 마음속에 숨은 것이 싹 드러나. 거기 14장 고린도서 14장 24절입니다. 마음에 숨은 것이 확 드러나서 회개가 되고 하나님께 영광 돌려. 14장 25절. 전도가 자연이 되는 거다 이거야. 예. 왜냐면 어? 어떻게 내가 생각하는 걸 어떻게 알았지? 야. 와, 야, 너 뭐 신령하다. 어떻게 알았어? 어? 어떻게 알았어? 야, 네 안에 뭔가가 있다. 신령한 신이 자리 잡고 너의 입술을 통해서 나한테 전하는구나. 내 그 신령한 그 신을 예수 그리스도, 네가 믿는 예수 그리스도를 내가 좀 믿어야 되겠다. 이렇게 되는 거다고. 왜? 딱 밝히 드러내니까. 그게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 한 가지 예를 들죠. 예수 그리스도, 예수님이요. 사마리아로 지나가실 때 사마리아 수가성에 과부가 아니라 우물을 길어온 여자를 만났지 않습니까? 자, 들어보세요. 야, 그러니까 그 여자가 있다가 물 좀 달라고 그러니까, 아이고, 여자가 생각했는데 주신 줄 알았어. 아유, 주씨가 자기한테 말을 하네. 그때는 뭐 상급지간이니까 사마리아 사람들하고 주씨가 말을 하네. 뭐 이러고 이제 얘기가 시작됐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어떻게 했어? 너 남편 다섯이 있지? 그러니까 이 여자가 아이고 보통 나가 자빠진 거야. 어? 그때까지는 그냥 아유, 그저 저기 뭐 주신자라, 평범한 주신자라는데 자기 과거를 딱 맞춘 거야. 예수님이 너 남편 다섯인데 지금 너 하나 또 그것도 네 남편 아니야? 아이고 선지자로서이다. 어? 보통 사람에서 선지자로다가 그냥 예수님이 격상이 돼가지고 이 여자가 깜빡 죽었어. 그러니까 그러고서는 아이고, 그 다음에 또 더 놀래가지고서는 예수님이 그때부터 이제 떡 이제 설교를 하셨지 않습니까? 내가 생명의 떡이다. 할렐루야. 어, 예수님이 생명의 떡이에요. 내 살과 내 피를 마시는 자가, 어? 내가 너희 안에 있고 너희가 내 안에 있겠다. 예수님이 어디서 부흥회하잖아요. 그 여자 놓고 고린도 요한복음 6장입니다. 할렐루야. 어? 그러니까 여자가 그냥 깜빡 죽잖아요. 어? 보통 이게 보통 말씀이 아니거든.
못 들어보는 말씀이야. 그러니까 그냥 확 나가지고 서로 어떻게 됐어? 동네방네로 뛰어가가지고 서로 뭐라 그래? 메시아를 만났다. 선지자에서 메시아로 껑충 뛴 거야. 어? 메시아로 만났다고 그냥 동네방네 나가면서 좋아가지고 야 동네방네 뛰어서 내가 지금 메시아 왜? 그날 때 메시아를 기다리고 있었으니까. 와서 보라! 와 보라! 이거야, 와 보라! 여러 말 하지 말고 와봐! 내가 여기서 여러 말 해봐야 니들 안 믿어. 와봐, 자관. 그러니까 동네 사람들 그냥 다 복구서 그냥 달려갔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거기서 다 말씀하시고, 그냥 이 복음 좀 파고, 그냥 뭐, 그냥 예언의 말씀도 막 죽이려니까 그냥 다 나가다 빠진 거예요. 그 말 못 들어봤거든. 그러니까 저는 동네 사람들은 아이고 가지 말고 이틀만 더 이 동 우리 집에 좀 유하다가 가세요. 이틀을 더 있었다니까 거기에 그 동네에 이틀 동안 붕괴한 거라니까. 그러면 어떻게 해서 그런 일이 벌어졌냐? 바로 그 말씀 지금 예언의 말씀했죠 예수님이. 너 남편 다섯 있지? 이 말씀에 그냥 까무러친 거야. 여기에. 예언의 말씀이다, 이거야. 여러 말 안 했어, 그러니까. 그 말에. 예언의 효과가 이렇게 극대화되고, 예언의 능력이 이렇게 크다, 이거야. 100마디 뭐, 말하는 것보다, 그 한마디, 예언은사. 어? 아주 예수님 쪽 이렇게 한마디 너 안에 든 거. 14장 24절, 25절. 딱 하니까 예수님 그냥 가만히 앉아 있어도 그 여자가 수가성 그 여자가 지가 다 댕기면서 전도 다 한 거야. 3시간에 전도가 됐어. 뭐 때문에? 이 예언의 한마디 예수님 한마디 네, 너 남편 다섯인데 너 지금 하나 있는 것도 남편 아니야. 딱 찍으니까 그냥 이 여자가 그냥 가슴에 찔려서 14장 22절이죠. 어쩔 바를 몰라. 그래서 하나님께 영광 돌렸다 이거야. 14장 24절 25절 말씀이에요. 할렐루야. 그 외에도 되게 많어. 구약서부터 예언에. 왜? 예언의 책이니까 예언에. 계시록 1장 3절에 이 예언의 말씀을 듣고 잘 보세요. 예언의 말씀을 듣고 읽고 지키는 자가 복이 있다 그랬어요. 분명히 그냥 말씀이라고 안 그랬어요. 예언의 말씀. Word of prophecy라고 그랬어요. 이 예언의 말씀. 성경이 왜? 3분의 1 이상이 예언의 말씀이에요. 그 예언의 말씀이 성취된 것이, 선지자들의 입을 통해 성취된 것이, 여러분이 지금 듣고 있고, 보고 있고, 우리가 느끼고 있고, 의뢰받고 있는 하나님의 말씀이다, 이거예요. 그 예언의 말씀이, 어떤 사람은 그래요? 아이고, 예언고 뭐, 뭐 예언은 뭐 그때 다 끝나고 지금 이 시대는 예언이 이루어지지 않고 이 성경에 다 나와 있어요. 이것만 열심히 보면 돼요. 맞는 말이에요. 맞는 말인데 하나라고 둘은 몰라. 이걸 들으세요. 자 보세요. 많은 사람이 그렇게 얘기를 해요. 목도들까지도 많이 들었을 거예요. 뭐 여기 다 예언이 뭐 다 나왔는데 이거 보고 하면 돼야지. 원칙적으로는 그렇게 말씀을 할 수가 있지만은, 그럼 왜 구태여 사도 바울이 여기서 예언하라고, 고린도서 12장에서도 아홉 가지 은사 중에 예언의 은사가 따로 나왔고, 나와 있어요. 그 다음에 고린도서 12장 28절에, 지난주에 말씀드렸지, 그 아홉 가지 은사 중에 순서대로, 어떤 게 제일 비중이 크고, 중요하냐? 그 순서대로 12장 28절서부터 나와 있어요. 제일 처음에 사도야. 하나님이 교회에, 이건 교회예요. 하나님 교회에 며칠 세웠어? 아홉 가지 은사 중에서. 사도. 그 다음에 선지자. 지금의 목사입니다. 지금 뭐 사도가 없지만, 저기 미국교회 블랙처치 가면 사도들이 있어요. 어퍼슬이라고 그래야죠. 현재가 있어요. 한국교회는 사도라고 안 그래요. 이단들이 뭐 자칭 사도라고 그러는 이단들이 많이 있죠. 그건 다 가짜들이다 이거.
그래? 내가 어포슬 내가 사도다 그러고 활개치는 이단들이 많이 있죠. 사도. 그 다음에 티처, 교사, 주일학교 반사예요. 주일학교 반사가 그렇게 아 중요해요. 세 번째로 하나 이건 순서대로 그렇게 중요하다니까 주일학교 교사가 세 번째로 쉬었어요. 그 다음에 능력 행하는 거. 능력이 막 나타나는 거예요. 능력 행하면서 아까지 은사 중에 하나 능력 행하면서 봐요. 능력 행하면서. 그 다음에 신년사, 병고치는 은사. 신년 다섯 번째입니다. 신년 다섯 번째. 예. 그 다음에 뭐냐? 서로 돕는 거. 이렇게 교회에서 도와주는 거. 아주 좋은 은사예요. 도와주잖아요. 뭐 내가 뭘 도와주고 뭘 도와. 서로 돕는 거. 헬핑이 치워드려. 도와주는 거. 그 다음에 다스리는 거. 장로를 얘기하는 거예요, 교회. 다스리는 거. 어드미니스트레이션. 다스리는 거. 그 다음에 방언의 은사예요. 여덟 번째. 그 다음에 방언의 은사라고, 방언의 은사. 그만큼 방언이 중요하고, 14장에 와서 예언의 은사가 중요하다는 걸 알았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제가 마지막으로 이제 말씀을 드리겠는데, 신령한 것을, 아이, 그거야, 뭐, 하여튼 뭐, 목소나 주고, 뭐, 신령한 사람만 주겠지. 아니야. 누구나 다 준다고 그랬어. 한 성령으로 말미암아. 왜? 14장 1절에 신령한 것을 삼아. 신령한 것을. 그 준다는 신령한 것을 받는다니까. 어? 아이고 줄 테면 주고 말 테면 말아. 내가 하나님에다 안 준다. 우리나라 속담 있잖아. 애기가 젖 먹을 때 아나 우리 엄마가 젖 주잖아요. 어? 똑같아. 매달려. 신령한 것, spiritual thing. 영어로 eagerly desire to receive the gift of prophecy라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신령한 것을 사모, 내가 하는 얘기 아니야. 사도바울이 그렇게 얘기했대, 하고 있다니까, 14장에서. 신령한 것을, 어? 신령한 것을 사모하면은 성령을 주지 않겠냐? 누가 보면 11장 13절이죠. 어? 신령을 준다니까. 여러분 원하는 걸 준다니까. 할렐루야. 그래서 왜? 나 이름 내려고 하는 게 아니라 교회 덕을 세우고 교회를 세우기 위해서. 에. 그래야 교인들이 점쟁이 집에 안 가. 요새 교인들 점쟁이 집에 많이 가. 점치려고. 예언 들으려고. 교회에서 여러분 은사를 받으면 여러분이 그 신령을 삼아 하나님께서 은사를 예언의 은사, 내가 예언의 은사 하면은 이 저 방언 통역의 은사가 유창하게 되면 예언의 은사로 이어집니다. 방언 통변의 은사를 먼저 받으세요. 예, 방언 받고 방언 좀 다 하니까 뭐 내 얘기를 안 하겠어요. 그다음에 지금 교회에서 방언 통변의 은사를 많이 안 나타나. 방언 통변의 은사를 받으시라고. 방언을 하바시하라고 하면 방언 통변의 은사가 임해. 내가 하는 기도가 영으로 말한다 그랬어. 내 영으로 비밀을 말한다 그랬더라. 고린도 14장 2절에. 그러니까 그 비밀을 내가 안 되니까 하나님만 아는 게 아니라 내가 알고 내가 그 통변을 받아가지고 말로 다 통변하면 상대방도 처치 멤버도 안 되니까 무슨 말 하는지. 그래야 덕이 되지. 알라라, 뭐, 저것도 무슨 소리, 무슨 소리 하고 있나 하고. 아, 15차라고. 시험에 들어, 이래. 그 통변 은사를 받으라 그랬어. 고린도 14장 13절입니다. 방언하는 사람, 방언 통역의 은사를 반드시 받을 지니라. 그렇지 않으면 예언하는 사람만 못하다 그랬다, 이거야. 그러니까. 방언 다 하니까 아니야. 방언 통변의 은사를 기도해서 같이 받자고. 난 방언 통변을 해야 유창하게 한다고. 그 다음에 예언도 합니다. 예언은 방언 통변의 은사가 충분히 임한 다음에 그 다음에 예언의 은사가 임해요. 내 경험으로 봐서. 네. 그러니까 곧 방언 통변의 은사가 받고서는 신령한 것을 매일 기도해서 방언 통역의 은사와 함께 예언의 은사가 임해. 그러면
방언 통역하고 예언의 은사하고 그럼 어떻게 다르냐? 예언의 은사는 그 말씀을 받은 사람이 그 한 사람, 예언한 사람의 그 말씀을 언제 시간이, 일정한 기간, 시간, 그건 나도 잘 모르겠어요. 기간이 지나기 지나면은 그 말씀이 이루어져. 그래서 우리가 보기를, 아, 그 예언의 말씀이 성취가 되었다. 이렇게 나가는 거예요. 아까도 말씀드렸죠. 초반에 구약 선지자들이 예언한 예언의 말이 신약에 와가지고 예수님서부터 모두 다 이루어졌다. 그런 식이다. 이런 얘기야. 그 이루어진다니까. 그게 진짜로 그 사람이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가지고 전했다면 반드시 성취가 된다. 이게예요. 할렐루야. 그 신령한 은사를 여러분과 나가 예언 은사를 받아서 이 지금 영의 혼란한 시대예요. 아다시피. 예. 이 영의 혼란한 시대, 이때 영계를 바로 잡고 교회를 바로 세워서 이 영적 타락한 이 세대에 이 은사를 활용해 가지고 하늘나라의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나는데 쓰임을 받아야 된다. 이 말씀입니다. 할렐루야. 에이멘. 예. 할렐루야. 아멘. 자, 기도합시다. 기도하면 준다고 했어요. 믿고 기다리는 것은 받은 줄로 믿으라. 이 산을 들어서도 절로 옮기고 마음에 의심치 않으면 그대로 되리라. 할렐루야. 이 산을 명해서 저 바다로 건져라. 된다 그랬다고. 할렐루야. 능치 못할 일이 없느니라. 신령한 것을 사모하네. 신령한 것을. 세상 거 내가 알아요. 난 옛날에 이거 술을 하도 먹어가지고, 반나면 술 생각만 나는 거야. 그건 술만 사모한 거지, 술만. 술만 먹어도 술만 사모한다고. 사모하는 대상이 바뀌었다 이거야. 지금 우리 여러분이나 나나. 신령한 것을 사모하라고 사도바울이 14장에서 권면하고 있어. 그걸 하자 이런 얘기입니다. 할렐루야. 에이멘. 하나님께서 이루어 주실 줍니다. 이 방송을 듣고 계시는 나의 친구 동역자 여러분, 우리 다 같이 이 시대에 하나님의 은사 아홉 가지 은사라고 했어요. 아홉 가지 은사 중에 내가 원하는 은사 하나님께서 더 한 성령께서 부어준다 그랬더니 특별히 예언하기를 사모하라고 했어요. 예언하기를 부어줄 줄 믿습니다. 아멘. 할렐루야.